책에 나오는 이렇게 내용인데요. 이제 40살에 천억을 번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그 나이에 천억을 벌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너무 시원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첫째, 약속을 지키고 둘째, 신용을 이제 얻었는데 그건 너무 이제 교과서적인 답이잖아요. 근데 세 번째가 저는 거래하는 파트너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만 연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한 가정을 좀 해봅시다. 예, 여러분이라면 파트너를 선택할 때 저 사람하고 거래해서 손해 안 봤다는 사람이 없더라 하고 저 사람하고 거래해서 그냥 부자 안 된 사람 없더라. 그럼 누구하고 여러분들은 거래를 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파트너가 부자가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 부부간에도 그렇고 이제 모든 회사도 그렇고 정말 맞아요. 근데 영육이 일원론이라서 전 이제 QT 하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 저한테 뭘 갖다 줄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 또 다른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너무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목욕탕 세미나로 섬기니까 이렇게 열매가 있고 도리어 지금 우리들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타적으로 이렇게 살라는 것이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쉬운 정의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내기를 했는데 바알이 졌잖아요. 응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세기의 대결에서 응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오직 오늘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오셨습니까?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언약의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영과 육으로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무너진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30절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바알이 응답하지 않는 것을 이제 봤지만은 엘리야는 이제 그때에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이 다 엘리야에게로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때가 되기까지는 온갖 방법을 다 써봐야 예외가 없어요. 사람 찾아다니고 돈 쫓아다니고 안간힘을 다 써보고 나서 안 됐을 때에야 주님께 가까이 나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될 때까지 그 백성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백성에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가까이 온 이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일장 연설하지도 않았어요. 예, 뭐 또 침묵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도록 도왔습니다. 엘리야는요 능력의 종이라기보다는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이 대장금의 장금이가 의술을 배워가지고 엄마를 죽이고 자기를 괴롭힌 이 최상궁에게 복수하고자 한다고 하니까 그 의학 교수가 너는 의녀가 될 자격이 아직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수를 하지 않으려면 자녀와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무너진 제단을 고쳐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북왕국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못 가니까 이제 산 위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아합과 이세벨은 이러한 제단까지 모두 헐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이 멸시되고 다 망각되어 있었기에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택하라 그랬을 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31절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열두 개를 취하니 돌 열두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남북으로 분열되기는 했지만 그들 모두는 여전히 한민족 한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돌 열두 개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아들을 나타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흩어진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 가족이 다 흩어졌다면
이제 한 사람의 예배가 회복되면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로 개명되었듯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지금 들어올 것을 촉구하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주신 분이 여호와시라면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회복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구조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이제 우상에 빠져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 망했습니까? 그들에게 정죄합니까? 일장연설합니까? 침묵합니까? 이때가 그들의 예배가 회복될 때라는 것을 알고 초청하면 어떨까요? 이번에 16주년 때 이렇게 초청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한 나눔에 우리도 교회도 엉터리 신자 많은 거 이미 경험했어요. 무례한 교인도 경험했어요. 어떤 분은 부자 되기 위해서 나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이것저것 훈련 많이 받았지만 내 삶의 근간이 되는 성경을 가장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데는 현재까지로는 우리들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 교회 다니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면 더 힘든 길을 택하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32절서부터 5절까지예요.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미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 신을 불러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눈은 다 엘리야에게 향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혀 뜻밖의 일이 엘리야의 명령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도 아니고 여호와 이름으로 이제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가지고 지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다 지금 도랑까지 만들었어요. 참 무의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니까 기적을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 단을 쌓았다고 자꾸 반복하고 있어요. 단을 쌓았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늘 단을 쌓는 묵상과 십자가 적용은 너무 지루해 보이지만 가장 기적을 만날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목장 가는 게 여러분들의 기적을 창출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단을 쌓고 있어요. 두세 안은 15리터 정도의 씨앗을 심을 만한 도랑인데요. 이제 번제들을 태울 나무 등을 준비하는 것도 레위기의 규례를 이렇게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숨막히는 상황에서도 이제 자기에게 유리하게 행동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도랑을 만든 후에 그것도 한 번에 대량으로 물을 붓지 않고 통 넷에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남북의 하나됨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불이 내려와서 태울 그 제단 위에 오히려 열두 항아리의 물을 세 번에 걸쳐서 천천히 부었어요. 이건 엘리야의 의도적인 행동이죠. 아니 불이 임해서 송아지를 태우려면은 물도랑에서 태우기가 당연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건 이제 뭐 태울 수가 이제 없는 거죠. 도저히 이제 불가능한 이제 그 일을 지금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랑에 물이 찼다는 것은 이로써 제물뿐만 아니라 제단 전체가 완전히 물에 젖게 되었고 이제 하늘에서 벼락이 쳐도 물이 붙을 가능성은 전혀 없게 됐어요. 이러한 모습은 백성들의 눈과 마음에 생생하고도 확실하게 지금 이제 각인시켰고 각인되었을 거예요. 엘리야는 일부러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더 어렵게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여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므로 성도인 나는 더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해야 합니다. 처처의 기근이 있음에도 줄기차게 더욱더 비 안 오게 기도하는 것은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구원 때문인 거죠. 구원 때문에 좋은 소리만 들을 생각하면 엘리야와 같은 적용과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과 내 이웃이 백주에 네 부인을 동침하리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 나단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들은 것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이런 예언을 들었다고 저주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직계 조상인 다윗이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저주 같은 얘기도 내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만 하면 못 들을 얘기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기 죄를 보면 아무리 자기가 공을 세웠어도 잠잠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리가 올라갈수록 자기 자리에서 이 죄를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빨리 다 고백을 해두시는 게 신간에 좋아요. 자리가 올라가면 점점 힘들어요. 이제 왜 비 오지 않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실은 복음이 꽂히기 위해서는 떨어지고 파멸하고 넘어지고 이제 망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처럼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과 땅이 닫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때 이 큐티를 하면서 우리 딸이 그때 재수를 하는데, 얘야 1년 재수가 3년 6개월도 걸릴 수 있다고 하시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들 이런 얘기를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서도 진짜 3년 6개월 할 줄 알고. 미워서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때가 되면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때가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대로 그날 그날 그걸 그냥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일도 저 일도 다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경도 안 들리고 성경대로 기도도 못하고 성경대로 상담도 못하고, 이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 성경이 들리질 않아요. 제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내놓았는데 생명이 두 개도 아니고 한 개인데 굉장히 힘든 적용을 했잖아요. 이 세상에 구원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보이는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았는데, 제가 생명을 내놓고 느끼는 것은 너무 성령 충만하고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뭐 참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구원 전쟁을 해가는데, 내가 구원 때문에 생명을 내놨는데 내가 자존심 따위를 그거 구부려 먹어야지. 그러니까 논할 계제가 못 되는 거예요. 아직도 자존심 타령을 하고 있으면 이게 구원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더 힘든 적용을 길러 놓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3년 6개월의 기근을 참아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구원도 인내도 다 이렇게 남의 얘기예요. 제가 생명을 내놔 보니까 그냥 말만 하면 전도가 되고 말만 하면 구원이 되고 말만 하면 제가 그냥 어디로 가든지 너무 그냥 충만해서 기뻐서 그 전도 구원이 저절로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흘러내려가서 우리가 이렇게 영혼 구원 전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어떻게 전도하고 영관이 없겠어요? 말씀해서 마른 뿌리처럼 말씀만 그러다가는 남 찌르는 것밖에 안 하는데, 생명을 내놨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이 운사를 받아서 대단하게 치유사역을 하던 목사님이 충격받고 치유사역을 중단했다는데요. 그 이유가 그분의 집회 중에 앉은뱅이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분이 고침받은 다리로 춤바람이 나서 오히려 지옥에 가게 된 것 때문에 이제 충격을 이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앉은뱅이로서 나음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더 힘든 이런 이제 사명에 적용을 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예, 병만이 목적이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남편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잖아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정말 이 돈도 안 주고. 그런데 우리 남편이 갑자기 갔을 때 나 편하게 살라고 힘든 남편 데려갔다는 생각은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건 추호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짠가? 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를 혼자 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입 있고 눈 있는 사람은 다 시집가게 생겼잖아요, 제가. 예.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걸 또 그러니까 안 가는 것만이 다 정답은 아니에요. 또 갈 사람은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 항상 훨씬 더 힘든 길을 택하고 왔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 항상 더 힘든 적용을 길러 놓아야 돼요. 십자가를 길러 놓는 것이 그 지나고 나서 보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아무리 힘든 십자가를 길러 놓아도 짧다 이 말이에요.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택해야 할 더 힘든 저 길은 예, 무엇일까요? 내려놓아야 할 이 자존심, 편리함, 안일함, 혈기, 체면, 돈도 없어졌는데 지하철 안 타고 택시를 타고 다니든가 뭐 또 자동차 중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자동차를 못 내려놓더라고요. 예, 그거를 좀 심각하게 다뤄보시기 바래요. 예, 구체적으로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체면이 정말 밥 먹여줘요, 여러분. 응답하시는 여호와님 하나님 세 번째는 말씀으로 회개케 하는 기도를 이제 해야 합니다. 36절이에요.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말이죠. 엘리야가 처음 가뭄 재앙을 선포한 때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종 일관 알리고자 한 세 가지는 첫째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엘리야 나는 그분의 종이고 세 번째는 주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엘리야 자신은 그 주의 종이고 또 세 번째는 엘리야 자신이 주의 말씀대로 모든 걸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 자신을 축복해달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확신에 찬 기도를 드렸어요.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37절에 나오죠. 회개입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여호와이신 약속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똑같은 어조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엘리야의 기도는 이 바알 선지자들이 보여준 이 광란의 기도에 비하면 막 피를 흘리고 몸을 상해가면서 간단 명료하지만은 아뢸 것을 아뢰는 전심을 다하는 간절한 이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되돌이키심은 방향이나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의미인데 바알 신앙에서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유턴해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너무 신앙이 회파되어 있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불과 같은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가 없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나 인생에게 있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은 이제 불이나 내려와야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 얘기는
내가 불을 내리는 기적을 베풀지만은 그 기적은 회개를 위한 것임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기적을 주는 이유는 회개하라고 준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 자체에 만족을 하니까 앉은뱅이가 나도 춤바람이 나는 거예요. 기적이 끝이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회개할 수 있는 기도의 비결인지 모릅니다. 사건이 왔을 때 말씀이 내게 임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는 회개예요. 회개. 큐티를 해도 회개 없이 하면은 문제 해결만 기대하면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회개, 자기 죄를 보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지만 또 마음대로 안 되죠. C.S. 루이스는 실제로 마음속에는 B에 대한 소원으로 가득하면서 허울 뿐인 간절함으로 A를 구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다 회개해야 될 죄인지도 모르지만은 그 사실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역시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목장을 우습게 여겨도 목장에 가면은 이렇게 진단을 해줘요. 내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말 아주 바로메터가 되니까 목장을 가셔야 돼. 근데 우리가 기도를 꺼리는 이유는 상당 부분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냥 다 세상 일에 불필요하게 몰두하고 있고 이 정신건강이 지금 이제 혼란하기 때문에 어느 작가는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희미한 목소리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이렇게 딱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하나를 읽어도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확신이 없으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벌써 읽는 것도 제가 읽는 거 보면 벌써 확신이 막 딱 있어 보이지 않아요? 막 그냥 막 전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저한테 있거든요. 생명을 내놨는데 내가 무슨 지금 여기서 교양을 지금 따지겠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좀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플 때가 죄의 문제를 다루기가 가장 쉬운 때예요. 그래서 이때가 회개와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플 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위로하라고 체면상 가는 게 아니고 회개와 구원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백성들을 지금 즉각 멸망시키지 않고 자신의 강권적인 개입을 통해서 불을 보내주고 비를 보내주므로 그 연약한 믿음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지금 자비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고치기를 바라시는 거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자, 적용해 보세요. 긴박한 영적 싸움에서 내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해결입니까? 해석입니까? 회개입니까? 근데 아무리 해석을 해도 또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더라. 해석만 잘하고 앉아가지고 입만 이렇게 막 이렇게 돼가지고 나 해석 다 했어.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적용을 안 해. 자, 우리는 우리는 해석을 통해 회개를 해서 해결이 돼야 되겠죠. 자, 그 잘 나눠보세요.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네 번째로 불로 하나님 되심을 보이십니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제 여호와의 불은 누가 보아도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불이 도랑의 물을 핥았다는 것은 물에도 불이 붙어가지고 물 위에 불이 마치 혀처럼 보였기 때문에 핥았다. 나오죠. 일반적인 불은 물, 돌과 흙과 물까지 태우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39절에 드디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백성들의 놀라움과 두려움이 컸는데 그때 나오는 고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언약의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자는 전능자인 엘로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두 개다 넣냐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만 알다가 사건이 와서 하나님 자체를 알게 되면 여호와 신앙이라고 그래요. 언약 신앙.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말씀 신앙.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육의 응답도 원하지만 진짜 원하는 거는 여호와하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같이 되는. 오늘은 특별히 영과 육의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오늘 최고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제목 하나에도 모든 메시지가 지금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던 백성들의 입에서 막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자기 주장을 증명하려면요,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면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근데 맨날 상대방이 틀렸다고 그래. 그거보다는 이제 나의 옳음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지 상대방 틀렸다고 하지 말고 나의 옳음을 명백하게 증명하는데 그건 말이 아니라 능력인 거죠. 예, 바알의 호구가 드러났지만 재물에 물을 부어 물을 불을 내려 태움으로 하나님을 지금 증거했잖아요.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어요. 예, 그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가 됐어요.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죄를 깨달았으면 과감하게 제거해야죠. 바알 선지자를 잡으라. 근데 850명을 죽이라니 기손 시내가 피로 물들어 참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잔인하시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죄 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가장 무섭기 때문에 가난과 질병과 홍수와 뭐 이런 것보다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고라자손을 괜히 삼킨 게 아니에요. 레위지파로서 모세의 측근인데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을 알았으면 아껴보지 말고 죽이라는 거죠. 죄악인 줄 알면서도 죄악 죽이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한테 더 큰 형벌이 온다고요. 엘리야는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받으며 여기까지 오면서 낮은 자의 삶을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는 권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엘리야의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택하라고 할 때는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떤 신이 불로 응답하는지를 결정하지 않을 때는 다 옳도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 불로 응답하신 여호와를 경험하고 다시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과정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답 안 하고 대답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증거를 하려면은 이렇게 어그리 되게, 억셉트 되게 이렇게 진짜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이 인간들에게 불이 내려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예, 이건 정말 이 응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적용해 보세요. 나의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명백하게 증명한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회개입니까? 오픈입니까? 철저한 낮아짐입니까? 이제 말씀의 준비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드디어 큰 비로 응답하십니다.
41절에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제 바알의 거짓됨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백성들도 여호와를 참 하나님이로 고백하였으며 바알 선지자들도 몰살시켰기 때문에 아합이 지적한 대로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하는 자예요. 그런데도 이제는 아합에게 가서 비가 내릴 테니까 먹고 마시라고 해요. 이건 아합 때문이 아니죠. 아합이 전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이 19장 18절에 나오죠. 비를 내려주셨어요. 저는 북한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니까 아합 여기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가 두 번 나오거든요. 아합도 올라가고 엘리야도 올라가요. 근데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엘리야는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비가 있다 그래 놓고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아합의 삶의 방향 내지 신앙 방향이 엘리야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지금 이제 불을 내리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비가 와도 이제 이런 모든 기적을 보이고 있어도 이 아합은 기근을 해석하지 못하고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가 와도 축복을 해석하지 못해요. 여러분, 해석이 안 되는 축복은 저주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픔이, 자녀 때문에 아픔이 오고 질병 때문에 회사 때문에 아픔이 왔을 때 빨리 그 기근을 해석해야 되겠는데 해석이 안 되는 채로 병이 나버리고 직장은 취직이 되고 돈은 벌리고 이러면은 그 해석이 안 되는, 축복도 해석이 안 돼요. 내가 아픔이 왔을 때 빨리 주님을 만나야지 이 고통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의미를 예수 만나는 걸로 이거를 이제 의미를 못 찾으면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합처럼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먹고 마시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정말 해석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43절에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이 엘리야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여기서 스타는 사환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원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실 것 같아요. 사원은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와 이런 환경에 연연해하지 않기 때문에 여섯 번이나 실패했는데도 계속 가잖아요. 화창한데 비 오는가 가보라고, 비 오는가 가보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내린 명령에 말도 안 되지만 끝까지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여 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태도인 거예요. 이런 사환이 있기 때문에 아합이 잡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돼 가는 거죠. 모두가 죽이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스타가 이 사환이죠.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루엘로 가니 바다 쪽에서부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때로부터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난 후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순식간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선지자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가 이제 성취되는 순간인데요. 여기 조금 후에, 조금 후에라는 표현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범죄해서 3년 6개월 만에 기근이 있었잖아요. 3년 6개월의 인내를 잘한 사람은
이거를 응답으로 보는 거예요. 순식간에 응답이 왔어요. 예, 근데 아합에게는 이 3년 6개월의 고통이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늘 말씀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냥 구원 때문에 생명을 내놨는데 우리 남편이 구원받을 때 식구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저만 응답이라고 막 이렇게 좋아하면서 지금 이 30년을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됐잖아요. 이 기적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근데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응답은 기도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 보고 단을 쌓은 사람은 순식간에 오는 응답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근데 같이 있었어도 그걸 하나도 기억을 못한다는 사실인 거죠. 46절이에요. 정말 다 제 얘기예요. 제가 확신이 있게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러니까 이제 기적을 봤으니까 자신에게 임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이세벨의 고향으로 달려갔어요. 여호와의 불로 큰 비로 응답했어도 매일 임하는 능력이 없으면 유지가 못 돼요. 아합과의 계속적인 대결을 위해서 지금 허리를 동이고 엘리야가 영적으로 무장했어요. 아까 앉은뱅이 그분은 춤바람으로 갔잖아요. 근데 큰 비가 왔어도 그냥 불이 내려도 형통해도 고난이 와도 나는 오늘 그날 말씀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나한테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 큰 교회를 한다. 예, 그 의미가 없어.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허리를 동여서 여기 허리를 동였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엘리야가 항상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앞지르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우선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들었어요. 손만한 구름을 보고도 폭우가 내릴 것을 알았어요. 예, 이것은 엘리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능력을 조금씩 드러내는 것이며 그 절정은 아합의 마차를 앞지르는 엘리야의 다름질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냥 저는 말씀대로 그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얘기를 하면 그 일이 희한하게 몇십 년 지나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그걸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데 비 올 걸 알고 손바닥 구름에서 폭우를 알고 그게 나도 모르는 진리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도시 하나 안 빠지고 그냥 머리에 이제 쥐가 날 정도로 들여다보고 앉아있는데 오직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저에게 붙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오직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제가 북한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것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평소에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묵상이 뭐예요? 반복해서 읽고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오직 능력이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도 꾸준한 말씀 묵상을 통해 850대 1의 싸움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이런 기도응답에 엘리야가 싫은 정도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예, 엘리야는 이세벨과 아합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의 사람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죽이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때 교훈 받아야 될 거는 내가 진짜라면 죽이려는 사람이 있겠구나, 진짜가 아니라서 죽이려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괴롭게 하는 자라는 소리를 못 들어본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목자들 중에서도 전도라는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엘리야의 이런 삶과 생각과 삶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잖아요. 당대에서만 변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자식이 없었지만 그의 삶은 수많은 사람을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고 내 대해서 아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책이 계속 남고 우리도 교회 삶이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이 앞으로 이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거기 같이 이렇게 공동체에 속해서 이런 이제 행전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도 훗날에 모두를 변화시키는데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850대 1의 대결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듣습니까? 들으셔야죠. 850대 1의 반동성의 대결을 하고 있는 여만섭 원장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정말 동성애, 반동성애 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예, 이분은 어제 퀴어 축제 반대 집회에서 발언자로 나섰어요. 이분은 연세 의대 세브란스 출신이고 그리고 감신대에서 신학하신 목사님이에요. 젊은 목사님이에요. 영국 웨일즈대에서 석박사를 거쳐서 하버드 의대 완화과정 연구과정을 수료하시고 에이즈 환자만 7만 명의 임상 경험이 있는 전문가세요. 그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아주 더 힘든 길을 죽으면 죽으리라의 적용으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제도 동성애자들을 혐오해서 나온 게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서 나왔다고 했어요. 갈멜산의 대결 가운데 말씀으로 이미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큰 비를 내리실 걸 믿습니다. 이 원장님은 동성애는 절대 유전이나 선천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DNA 검사를 해봐도 그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신적으로 정신병적인 그 DNA는 이제 나왔다고 해요.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인한 문화적 영향이 크다면서 동성애 사이트를 보면 40, 50대는 거의 없는데 대부분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어느 날 에이즈 환자 한 명이 찾아와서 받아주니까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에이즈로 이제 목숨 걸고 나섰는데 서울대에서 이제 그 강사로 초청을 했는데 서울대학교 성소수적의 그 동아리가 성소수자의 동아리가 그냥 서울대 기독교 수협회, 서울대 자연과학대, 서울대 본부 또 이 성낙인 총장 앞으로 여만섭 원장 초청을 취소하라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 항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 총학생회에 드리는 답변서를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전 우리나라 최초로 에이즈 환자에게 입원 치료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을 운영한 의사입니다. 두 번째, 제가 에이즈 환자를 무상으로 돌보는 것을 알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찾아와 위탁사업이 시작되어 60여 명 가까운 에이즈 환자를 보던 중 그 내원한 에이즈 환자의 대부분이 동성애로 인한 감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2016년 얘기거든요. 예, 지금 이제 더 많죠. 세 번째, 에이즈 요양병원은 이제 말기 환자들이 내원하여 임종을 맡게 되는데 한 번도 에이즈 환자를 찾아와 위로한 적도 없는 에이즈 단체와 동성애 단체는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로 저와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여 언론 중재위에 중재 신청을 한 바 있고 언론사의 정정 보도 결정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에이즈 동성애 단체의 악성 민원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요양병원 지정을 취소하고 환자들 이송토록 하여 에이즈 요양 환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저는 대한요양병원협회에서 2015년 12월부터 발효된 보건복지부령 제375호에 대해 에이즈 요양 환자들을 일반 요양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받도록 강제할 것이 아니라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23개 국공립병원에 에이즈 전문병실을 만들어 안전하게 요양토록 할 것을 요구하는 TF팀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동성애자라고 밝히셨는데 저나 저희 병원의 의료진처럼 동성애를 통해 에이즈에게 감염된 에이즈 환우들을 돌본 경험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흡연자를 위한 최선의 배려는 담배를 피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으로 폐암에 걸리면 사회가 돌봐줘야 하나
흡연을 보편적 권리라고 주장만 할 수 없는 것은 생명권은 흡연을 통한 행복 추구권보다 더 큰 인권이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한국의 지성이라는 서울대학교의 동정은 전 국민의 관심을 받습니다.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고 타인의 표현에 좌우조차 억압하고자 한다면 서울대학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은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서울대 총학생회가 토론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응하겠으니 무리한 언론 플레이는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기독교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건 죄가 안 되는데요, 동성애는 죄다 하면 이건 차별법이라 죄가 된다는 거죠. 예, 미투는 죄가 되는데 그 외 동성애들 서로 이제 성관계하는 이 서로 뭐 어디 방배동에 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가면 그런 데가 많다는데 그건 왜 죄가 안 되는지, 그게 훨씬 무서운 질병을 이제 불러 일으키는데요. 그러니까 에이즈의 가장 중요한 감염 경로가 동성애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주니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니 그 좋은 공부해서 왜 이 힘든 길을 걸어가냐, 반대도 많지만은 본인은 죽으면, 본인의 얘기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명감으로 오늘까지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850대 1의 대결에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큰 빗소리가 이 원장님을 통해서 또 우리 모두의 기도로 들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예, 이 뭐뭐 독재 시대가 돼, 동성애 독재. 예, 그러니까 거기는 죄가 없고 우리는 맨날 죄가 있고, 근데 이게 그냥 말이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힘들고 지금 이제 어저께 퀴어 축제에 7만 명이 왔다 그러잖아요. 이쪽에서도 또 반대로 나갔지만, 그러니까 이제 내놓고 이제 가는 거잖아. 내놓고 이렇게 날이 갈수록 그렇게 많아질 수가 있겠어요? 자, 말씀했습니다.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너진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면 더 힘든 길을 택하는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회개케 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불로 하나님 되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큰 비로 또 응답을 이제 하십니다. 이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돈도 잃고 다 잃어서 이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참으로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이제 맞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 이제 더 힘든 적용을 길러놓아야 하는데 주님, 매너리즘과 안일함과 이런 아직도 체면에 빠져서 주님의 그런 수준에, 주님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회개케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좋아하면서도 철저한 낮아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너무나 슬프고 이제 연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로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큰 비의 소리를 잊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은 어디까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생각하며 이 하나님, 이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 정말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를 전능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모실 때 영과 육의 응답이 다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영성을 해치는 이 동성애자들에게 특별히 에이즈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성을 함부로 써서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린 너무 연약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주여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850대 1에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대결을 뚫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한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